안녕하십니까. 김효석 교수입니다. 설득의 심리학 강의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. 희소성의 법칙. 재밌게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. 흔한 것은 개도 안 먹는다. 좀 너무 좀 과한가요? 흔한 것은요. 별로 개도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. 귀한 것,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광을 하죠. 중세 유럽에서는요. 금보다 비싼 것이 향신료였습니다. 뭐 후추, 이 한 뭉치는요. 노예 3명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. 거의 금값과 같은 무게의 금값과 맞먹고 어떨 때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죠. 뭐 울금이라는 그런 또 향신료가 있는데 그거는 금값의 몇 배의 가치가 있었다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만큼 귀했으니까요. 당시에 후추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아주 멀리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유럽까지 왔거든요.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죠. 참 아시아에는 후추 열매는 그냥 널려 있는 건데 그만큼 가치가 귀해서 그 당시에 음식은요. 지금 사람들이 먹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. 귀족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 향신료를 많이 쓴 거예요. 후추를 왕창 쓰고 뭘 왕창 쓰고 그래서 본래의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. 왜? 내가 이만큼 후추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향신료만으로 요리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만큼 귀한 게 더 가치를 발휘했기 때문에 한정판에 열광하고 골동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이 희소성 때문이겠죠. 이 설득을 할 때도요. 희소성은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냥 흔하다는 게 아니라 귀하다. 얼마 남지 않았다. 얼마 남지 않았다. 이거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? 옷을 살 때 이런 얘기하죠. 점원이. 언니, 이 베이지하고 그레이하고 두 벌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? 어떤 게 어울려? 이렇게 점원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. 어머, 언니는 베이지가 잘 어울려요. 얼굴이 하얘시니까. 아, 마침 이 사이즈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이런단 말이에요. 이럴 때 어떠십니까? 사시죠? 무슨 소리야? 거짓말이야? 라고 할 것 같으면 야,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. 다음 날 한번 가보실래요? 아마 그 사이즈 또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이 먹히거든요. 집을 구할 때도요. 중개업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아, 이 방은요, 이 집은요, 남양집인데, 이 남양집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확률이 높아지겠죠. 만약에 두 채, 세 채가 있는데도 어떻게 알겠어요?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데. 그럼 더 선택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희소성의 법칙을 제일 잘 쓰고 있고, 사실은 좀 문제성 있게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? 바로 홈쇼핑이죠. 제가 홈쇼핑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. 이제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고 할 정도로 옛날 얘기가 됐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거든요. 홈쇼핑 PD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 수량을 여기다 띄웠어요. 그리고 조금씩 떨어집니다. 파는 것만큼. 예전에는 이제 조금씩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부터 시작했다. 그러면 뭐 한 400개 팔고 600개 남고 또는 한 800개 팔고 한 200개 남았었는데 언제 한번가는 이 PD가 장난을 친 거예요. 막 떨어뜨린 겁니다. 막 떨어뜨린 거예요. 근데 100개 한정이었는데 500개까지 그러니까 50개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일부러 이걸 30개까지 떨어뜨리고 뚝뚝 떨어진가 그때부터 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. 재밌는 건 5개 정도 남았을 때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. 이때부터는 하나씩 떨어진다는 거죠. 거의 막 10분에 한 개씩. 그래서 걸렸잖아요. 공정거래위원회 너네 막 장난치냐. 그런 얘기 많이 하죠. 지금 주문전화 많습니다. 매진 임박입니다.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그럴 때 우리 고객들은 가슴이 뛴다 그래요. 오늘이 마지막! 이런 얘기 하죠. 이것도 희소성의 법칙이죠. 자, 오늘이 마지막.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. 근데 이 말에 앞에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.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이 구성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근데 사람의 귀에는요, 희한하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들어옵니다. 참 희한하죠? 왜 그러냐면요, 우리의 자아 안에는 설득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아가 있고 설득당하고 싶은 자아가 있습니다.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. 근데 설득당하고 싶은 자아가 힘이 세지면
소리를 가려서 듣습니다.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. 그래서 이 조건, 오늘이 마지막이면 다음에는 다른 조건으로 방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자는 안 들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들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희소성의 힘에 의해서 지르게 되는 거죠. 잘 들어보십시오. 앞에까지 들으셔야 돼요. 이 조건, 오늘이 마지막은 다음에 바뀐다는 겁니다. 그 조건마저도 어떤지 말씀드릴까요? 예를 들어서 무이자 12개월,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그 다음 방송엔 반드시 무이자가 내려가 있습니다. 뭐 4개월이나 3개월로 내려가 있죠. 그런데 이 무이자를 낮추면서 생기는 잉여금이 생깁니다. 약 만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으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? 사은품으로 갑니다. 그래서 한 시주가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살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? 이 조건 처음입니다 한 다음에 또 약발이 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? 이 조건, 이 사은품, 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또 콜이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이 희소성의 법칙은 잘 쓰시면 좋지만 여러분은 당하지 말아셔야겠죠? 정말 진짜 희소성이 있는지, 또 희소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입하지 마십시오. 가장 당하기 쉬운 서투기 법칙, 가장 쓰기 쉬운 서투기 법칙,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